입구를, 예, 오, 투 서플로 막고 있네요. 뭐하는 애인가, 예. 좀 불안합니다. 배럭을 우리가 좀 빨리 올려줘야 되는데. 투 서플을 일단 먼저 짓고 나서, 배럭을 갈고 해. 테라님, 5시 정찰 좀 해주세요. 마린거 하려고, 아, 하려고 했는데, 왼쪽으로 딱 가네요. 그러고, 이 친구는, 곧 서플러시를 가야겠네요. 자, 5시 입구에다가 오버로드를 띄워주고요. 서플 하나 채워놓고, 자, 3회 처리까지 짓려고 하다가 이 친구 취소하고, 네, 하나, 둘, 셋, 넷, 띄워주고, 푸테라, 푸테라이네, 푸테란. 푸테. 아, 근데 좀 막을 줄 아는 그런 느낌이고. 자, 이 끝에 있는 요 상큰 요게 좀 활약을 좀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레이크 저게, 이거 띄우고, 어, 뭐야, 저글링인 줄 알았는데, 얘, 드론이 어디까지 쫓아나가지? 이거 지어, 이거, 이거 성부 지어야지. 자, 일단 막히는 그런 부분. 어, 아, 좋지 않네. 아, 왠지 막히고 바로 나갈 것 같은 그런, 필이 좀 나네요. 시어프 천사. 예. 아, 27승 34패. 예. 아, 왠지 저, 전적이 전부 다 약간 좀 초반에 꼬라갔고 약간 지고 이고 약간 된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리고 어, 예, 성큼 요거는 어, 예, 아직 완전히 안 깼는데. 자, 또 이렇게 해놓고 배로, 예, 어, 많이 들리고 있네요. 자, 어, 성큼이, 예, 그래도 좋아하고 활약을 좀 해줬어요. 예, 좋아요. 하지만은 좀 가난하기도 하고 지가 지 미드라를 막 가리고 앉아있고, 예, 난리가 났네. 자, 그리고 이렇게 돌려주면서 진짜 빨리 커줘야 됩니다. 이거는 헬프, 헬프 출발. 자, 테라 헬프 출발해야 되겠죠. 자, 아, 오버로드 한 마리 잡히면서, 예,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쪽에 벽을 타고 여기 딱 홀드 박 해버리면은 성필이 안 돼있단 말이에요. 자, 그걸 아는 테라님이면은 그 자리를 공략할 것이고, 모르면은 막 상큼만 정면으로 막 실 막 꼬라박고 그냥 대가 다 터져가지고 그냥 어이 되겠죠? 자, 오케이. 그리고 7개까지 해처리를 눌러주면서 그런 뽑아주고요. 오케이, 헬프를 갔는데 헬프 간 능력이, 예, 본 능력보다 작아버리고. 아, 날 깨닫기 무섭게 또 그렇게. 자, 어, 그렇지, 성큼이 이쪽에 있는 게 완성되고, 아우, 다행입니다. 이쪽에 있는 게 완성이 되면서 다행히 대피 없이 막아주는 그런 모습.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살찔러보러 들어올 때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상태 갔다가, 어, 저거 한 두세 개 정도 더 지어주고요. 자, 오브로드는 내가 쪽에 잘 배치를 해놓고. 자, 테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럭이에 7대까지 올렸기 때문에 마지막 메딕은 어느 정도 좀 티 나와준다고, 어, 볼 수 있겠고. 자, 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상대가 투테란이기 때문에 테란의 능력을 잡아먹으려면은 아주 많은 그 메딕 버프가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어, 테란 마린의 사거리 업이랑 스팀팩 업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비율이 일단, 어, 잘 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자, 4T 나오죠. 저거는 왠지 9시를 마무리 지으러 가는 약간 그런 모습인데, 어, 아, 11시가네요. 11시. 입구 닫으세요. 자, 입구 닫고 싸워. 어, 입구 닫고 싸우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자, 조금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거 탁, 그렇지. 탁고, 사거리, 사거리 업이 안 돼, 아직 안 돼 있죠. 아주 위험한 타이밍. 자, 테란 나가면은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어, 여기서 테란이 무조건 버티줘야 되고요. 자, 입구, 예, 그대로 일단은, 예, 아, 사거리 업이 아직 안 돼 있죠. 아, 상대는 근데 사거리 업이 좀 돼 있는 그런 느낌. 자, 아, 예, 일단, 간당간당하게 못 막았네요. 아, 간당간당하게 못 막았어. 타이밍 만든 게 좀 됐는데, 벙커가 조금 없는 게 아쉬웠다. 드네요. 벙커가 한 개만 있었어도 막을 수 있었는데. 제 친구는 성큰러시에 그냥 뭐, 마린한테 좀 당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거의, 어, 테크가 신석기시네, 그 친구들이. 예. 지금 다 총 쏘고 있는데, 총동기, 그, 어? 눈이가지고 그냥, 어, 칼 갈아가 던지고, 막 이런, 약간 그런, 어, 테크가 상당히 비춰진 수준. 예, 아주 좋지 않죠. 그리고 자, 히드라 보여주고 도망 오세요.
도망온다 도망. 도망오라 하면 꼭 밖으로 티 나가는 애들이 있어. 끝까지 안 해주고. 자, 그리고 오브로드에 폭업 찍어주고. 자, 럴커가 일단 제가 이 확보가 안 되고는 셋이나 어디든 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량을 갖다가 계속 좀 모아주면서 9시가 최대한 럴커를 뽑아서 치방어치가 알아서 좀 할 수 있을 정도. 그거는 이제 좀 커줘야 되겠죠. 그래야 비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완성되면은 럴커 바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오버로드 소급되면은 오버로드의 그 드랍업 찍어가지고 테란 쪽으로 럴커 드랍을 또 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겠죠. 이런 오버로드 이런 거는 바로 잡아주는 것이 티 나갈 때 좋습니다. 이 럴커를 또 사용하는 입장에서 모두 뽑아주고. 한 가지 다행인 거는, 자, 오버로드를 근데 지 본진에 계속 좀 모으고 있는 저 이유는 뭐야 도대체? 자, 부채 걸로 펼쳐가지고, 딱 들어오면은 싸먹는 거죠. 들어오면 싸먹는 거죠. 오케이, 들어오죠? 들어오면 넣으면 싸먹히는 거죠? 와, 놔! 싸먹을게! 말 매득이다. 와, 완전 쎄. 자, 상권에 딱 끼고요. 이렇게 갖고 나오니까. 그게 장난 아니네요.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go. 자, 셋이 무조건 밀어야 됩니다. 무조건 밀어야 되고, 올리면 그냥 우린 끝나는 거야, 그냥. 오케이! 그리고 셋이 또 다시 계속 보내주면서, 그래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죠? 이거 다 긁어줍니다. 자. 오케이, 끝. 오케이, 나가버리죠? 자, 나갔으면은, 바로. 바로 시간을 주면 안 됩니다.
상대들한테 뭔가 더 갖출 시간을 주면 안 돼.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해가지고 자, 이 아무래도 3시 쪽에 저거가 있다 보니까 털의 방어가 그렇게까지 잘 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잘 돼 있네 이거. 어? 잘 돼 있네. 잘 돼 있네 이거. 이거 잘 돼 있네 이거. 긁어주면서 긁어주면서 스킬 깨버리고 털을 깨버리고 네, 끝. 아, 약간 살짝 눈치를 깐 것 같은데 힘들었죠. 오케이 3코너들 다 날려버리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편, 오, 테라 크고 있죠? 좋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마. 테란, 요거는 테란 역할을 이제 못하고, 실질적인 지금, 2대1이죠. 실질적인 2대1. 가면서 이렇게 바로 오케이 자, 탱크 저게 아마 주력이었을 거예요, 그죠? 항상 들어가는 겁니다. 메딕 요거를 잡아야 돼. 메딕이 없는 마리는 힘들어도 잡기 아주 쉽죠. 그리고 와 힘들어 뽑아서 지금 안 끝내면은 또 게임이 좀 길어지니까 지금 끝내줘야 돼. 네, 뭐 이제 또 예, 커맨드 짚고 있는데 뭐 그 와중에 그 방아쇠 날라갔겠죠. 네. 오늘 시간 되게 여유가 없어요. 근데 계속 보내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무리 탱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다 하더라도 계속 가면은 뚫리게 돼있어. 이기네 랭커. 좋네. 끌고 끌어. 오, 너무 많다. 오, 씨, 너무 많아. 자, 그리고, 그 친구가 또 입구에서 또 태도 안 한 짓을 하고 있어. 또 버티면은 뭐, 어? 뭐든 바로 또 끝내드려야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케이 당연히 나가야죠. 곧 뚫리거든요. 오케이 수고하십니다. 시원시원했죠?
자, 처음 오신 분들 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브 마키아토니, 불량감자니, 존버니, 허울니, 춘돌이니, 보통사람들니, 아프리카질감님, 초이로 2067니, 저런 썩을니, 파주오리알니, 레스랑토마토니, 고라팡니, 손안곰탱니, 신발삼니, 에드워드니, 포담봉봉이니, 큰제니,